안녕하세요. 클린켄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3.1절 딱 맞춰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이리저래 시간이 좀안 돼서 좀 늦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포업스에서 3.1절 기념을 해갖고, 유관순 열사 T1 프로젝트 해서 티가 발매가 됐어요. 그거를 구입을 하면 그 금액의 일부가 기부금으로 나간다고 해서 제가 구입을 했고요. 그 티를 입고 한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일단 스케줄상 맞질 않아서 좀 늦게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둘러볼 건데, 영상은 다 담을 순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영화 한 거에서 나왔던 그 장면 위주로, 그 비교하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용수라고, 일반인에게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렸던 삿갓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이 용수라고 하네요. 이거 한 거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첫 장면부터 나오는 유관순 열사가 쓰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한 칸의 방에는 실제 그 당시에 이 형무소에서 있었던 분들의 사진들이 다 벽보에 붙어가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 장소는 실제 시신을 처리했던 장소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진만 또 걸려 있네요. 이 장소가 실제 유관순 열사가 손톱 고문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벽간 고문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서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기본이 5시간에서 뭐 며칠 동안 이 안에 가둬놨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영업직을 하고 있지만 같은 자세로 1시간 이상 서 있으면 허리부터 하축까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하루 이상 해버리면 뼈가 그냥 굳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키별로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제가 183인데, 저는 약간 숙여야지만 좀 들어가더라고요. 전혀 움직일 공간이 안 됩니다. 이 방은 유관순 열사가 실제 갇혀있던 방 중에 하나를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방은 실제로 독립운동가 분들이 수감되어 있던 방인데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성인 남자 기준으로 두 분이 누우면 조금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고, 세명 정도면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누워 있을 정도, 그 정도 크기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한번 봤는데,
아, 정말 좁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이 방은 아까 봤던 방에 비해서 3배 정도 큰 방인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한 방에 20명 이상이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거의 누울 자리가 없어서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두 명은 누울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계속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리 아픈 걸 막기 위해서 계속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는 독방인데 정말 사람 한명딱 누우면 끝입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같이 왔는데 저희 막내가 5살인데 여기 분위기를 보고 무섭다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깊게는 보지 못하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한 거에 몇 장면을 편집을 해서 뮤비로 만들어 봤습니다.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